그렇죠. 이번 30일에 저희가 부동산에 부동산에 여행이 되었습니다. 화성 주차장으로 자연을 보고 있을 때 부동산이 엄청 커요. 거기서 원래 쇼케이스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무려 또 쇼케이스 한 4배 정도 예정되어요. 아, 내가 약간 사람인데 동영군이 나 자꾸 쳐다보니까 내가 왜 남자한테 이렇게 괜히 아 너무 자신있어요. 그쵸? 항상 고생도 많으십니다. 너무 고맙고 눈 맞으시면서 고맙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브로커는 이제 생각나요. 생각나요. 소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소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저희가 스페셜에서 정말 선배님들이 이렇게 덕분에 가보신 그런 제가 누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또 상황을 잘 마치도록 하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또 여러분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우리 보이프렌드 사랑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아, 진짜 앞으로 정말 활동 기대가 많이 크고요. 미니 앨범 뭐, 타이틀곡 뭐죠? 러브스타일! 네, 러브스타일을 네, 들으면서 보이프렌드와는 또 아쉬운 또 장편이에요. 아, 그러면은 좀 아쉬우니까 한 분씩 우리 멤버들 한 분씩 마지막 러브스타일 활동을 이만 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아, 네. 오늘입니다. 네. 저희가 러브스타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남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저희 보이프렌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활동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요. 여러분 자주 만나요. 네. 맨날 만나요. 여러분, 저희가 4달 만에 나왔잖아요. 너무 좋죠? 네! 나도 너무 좋아요. 네, 좋은 마음 가지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모두가 잘 지냈어요? 누가 잘 지냈다고요? 잘 지냈다고요? 아, 이제 앞으로 사진을 볼 거니까 자세히 만나요. 아, 저희가 4달 만에 드디어 미니 앨범으로 들어왔어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저희가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좋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보이프렌드 보이프렌드 화이팅!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1학번 내봅시다. 1학번 내볼까요? 1학번 내보죠. 갑시다. 갑시다. 6인조인 거 알고 있고 자 가자 우리 꼭 이번 미니앨범 러브스타일 1위 하는 대박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이프렌드 국내에서도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아시아에서 더욱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번 보이프렌드 쇼케이스 하이라이트! 러브스타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